한국 다케다 제약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유럽 크롬병 및 궤양성 대장염 학회 2021에서 킨텔레스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벌서티 사후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벌서티는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염증성 장질환 생물학 제제를 직접 비교한 최초의 임상 연구인데요. 3B상 무작위, 이중맹검, 이중위약, 다기관 활성약을 대조해 연구하고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개국의 245개 기관에서 총 769명의 중등도 중증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킨텔레스와 아달리무밥 치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약 4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7월 9일 포스트 세션에서 벌서티 사후 분석 연구 성인 아시아 중등도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베돌리주맙과 아달리무맙의 효능 및 안전성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된 이번 사후 분석 연구는 벌서티 임상 데이터 중 성인 아시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 데이터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후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킨텔레스는 아달리무맙 대비 임상적 관해와 조직학적 관해, 내시경적 개선 같은 평가 변수에 있어 개선된 비율이 높았고 킨텔레스와 아달리무맙 모두 내약성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또 벌서티 전체 연구 결과에서도 CS-free 관해를 제외한 모든 평가 변수에서 아달리무맙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 다케다 제약은 벌서티 임상은 중등도 중증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생물학 제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직접 비교한 최초의 연구라면서 이번 사후 분석 연구를 통해 아시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 있어서 킨텔레스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